네, 반갑습니다. 플랜츠 컴퍼니의 부산 불재입니다. 오늘은 양치류죠. 솜사탕이라고 불리는 고사리류와 함께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너무 이쁘죠? 보송보송하니 양치류도 정말 매력적인 식물 같아요. 어디 가십니까? 제가 색다른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제 리마님이 유튜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바꿔서 서로의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리마님이 승낙을 해주셨어요. 리마님이 오셔서 이제 제 하우스에서 제가 일을 시킬 거고요. 빡세게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리마님 온실에 가서 리마님 일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빡세게 안쓰리움 씨앗도 다 심기고 저희 자를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가위를 갈아놓자. 다 자르도록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마님과 함께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질식질식. 네, 수요일에 꽃친구 라리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시죠. 잠깐 이게 맞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네, 수요일에 꽃친구 이제 라리마님을 모셔왔습니다. 모셔왔고 저희가 이제 서로 같이 품앗이를 할 거예요. 제가 리마님 온실에서 일을 한번 하고 리마님이 제 하우스에서 일을 한번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킬 일은 너무너무나도 많지만 이제 조금 그래도 너무 양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쓰리움 열매 씨앗 수확해서 이제 파종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요 자를 것들이 좀 있거든요. 자르는 것까지 하나요? 관엽을 아마 이렇게까지 큰 거를 못 잘라봤을 거예요. 그래서 관엽 한번 큰 거 잘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안쓰 파종부터 할 겁니다. 자르는 거는 파종하고 난 뒤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질식질식. 자, 뭘 수확하면 될까요? 잠시만. 이거 뭐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잠깐만, 어디 갔다 버리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돌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제가 안쓰 파종을 네네. 해야 되는데, 제가 요 보시면은, 네. 그 전에 정말 많이 열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완전히 익어가지고, 그거를 사실 맡겼어요. 그게 한 800개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걸 맡겼어야 되는데, 그거를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했고,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저것도 장난 아닌데. 네, 저 보이죠? 아니, 이거, 그, 라리바 온실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저거를, 이제, 최종을 해서 파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네. 제 거를 좀 보셨다면, 제가 시범을 안 보이고 한번 바로 맡겨볼게요. 이거 자. 뭐, 제가 열혈 시청자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무조건 조심하시고 액 하면서 여기부터 밟고 여기 밟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도 상도덕이 있으니까 엉덩이도 좀 조심하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또 열혈 시청자 아닙니까? 아, 이게 자꾸 찌르는데요? 아, 그런 것도 잘 피해서 해야 돼요. 아하. 자, 쫙쫙 털어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제가 할 만큼만 털겠습니다. 아니요, 쫙쫙 털어주세요. 아이고. 모두 다 털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짝. 제가 이런 거는 아주 잘합니다. 아이고, 잘 열린 게 있는데 저 어디가? 저 어디가? 아, 원래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장갑을 들고 왔고. 제가 좀 이따 손이 안 움직이면 대신 해줄 거니까. 그냥 어차피 씨앗 씻을 때 장갑 끼면 되니까. 아유, 네. 그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얼추 털어졌나요? 네. 그냥 그렇게 힘줘서 털리는 건 다 털어야 돼요. 아, 그거 참. 아시겠죠? 지금 구멍이 송송송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밑에 것도 다 한 번씩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켜보는 거 좋네요. 아우, 덜 익어서 안 나오네요. 직원 하실래요? 아, 네? 무급. 아, 심지어? 네.
밑에 그것까지 예, 털어지는 것만 털으세요. 그 네. 억지로 털지 마시고. 이게 다 익었는데 지금 안 나오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다 안 익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예. 어, 다 익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 맛을 봐도 될 것 같은데. 예예예 예. 한번 보세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어, 됐습니다. 예. 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털었으면 이제 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네. 조심 나올 때도 아, 항상 조심해서. 네, 호주머니 넣어가면 되나요? 예? 바로 이제 라텍스 오. 라텍스 장갑으로 이제 어이구 어이구 무섭네요. 자,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씨앗을 채굴하는 채굴장입니다. 자 이제 장갑을 끼시고 채굴장이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양파망 아시죠?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압니까, 모릅니까? 아, 알고 있습니다. 아, 시청자 네. 인증했고요. 네. 구독, 자, 그러면, 구독자고요. 네, 그러면, 자. 오, 저한테 잘해주시죠? 구독자 하나 없어질 수 있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하나 정도야, 뭐. 뭐, 하나 정도야, 뭐, 뭐, 지금 뭐, 구독자도 얼마 없는데, 뭐. 그 없어진다고 그러, 뭐, 그러면 뭐 상처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중한 거 아닙니까? 한 명, 한 명이. 이분은 저기 일시키고 어디로 자꾸 사라지시는 거죠? 네, 장갑 알겠습니다. 어, 요 그 먹방 장갑 아닙니까 이게? 크, 라텍스 장갑. 저희 라리바운실에 매실차를 한 번씩 타지 않습니까? 그때 요걸로 이제 잠깐만 저게 몇 번이요? 매실을 까죠. 근데 이게 매실을 깔 때 이거 쓰면 이거 녹아내리는 거 아십니까?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터세요 빨리. 뭐 다 했는데 자, 자 네. 쫙쫙 네, 쫙쫙 네. 가육을 싹싹 벗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저 열혈 시청자로서 네. 한편 다 봤기 때문에 너무 힘을 주지 않고 너무 힘을 주면 빠스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웬만한 힘으로는 네, 씨앗을 부수기 힘듭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이 약물로 이렇게 네. 해도 됩니까? 아 진짜 아, 잘 안 뽀개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살살 잘 벗겨지죠? 예. 아주 이제 깔끔하게 과육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손이 섬세해서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왜 아무 말도 안 하죠? 아, 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 네네네. 아. 제가 워낙 이 남한테 일을 잘 못 맡기는 성격이라서 사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잘 안 맡기거든요. 네, 일단은. 네. 어, 보셨으면 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셨으면 한번 해볼까요? 아, 보세요. 탈락입니다. 왜? 네. 이렇게도 되는데 왜? 아 탈락. 물 어디 갔노? 물 좀 주이소. 탈락입니다. 왜 탈락입니까? 자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죠. 네, 순서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예. 원래 물을 받아놓고 아, 예. 예, 이 가득 받아놓고 양파망만 딱 뒤집으면 다 나오거든요. 아 네, 근데 네, 순서가 잘못됐죠. 이렇게 또 바닥을 쓸 수 있다는 이 하우스의 큰 장점. 어차피 물 다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 라리몽실은 바닥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일단 거기도 배수를 뚫으면 되죠. 예, 바닥을 깰까요? 예, 깨서 공사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어허, 예,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버려야죠. 예. 여기 버리면 됩니다, 여기.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좀 맞춰서, 그래야 아. 물이 좀 안 튀거든요? 아. 예. 아, 이거는 좀. 아, 왜냐면, 아, 지금 얼었어요. 세면대가 아하 물이 안 빠져나갑니다. 네, 약간 동파가 있군요. 네, 그 배수하는 데가 지금 얼어가지고 지금 세면대 물이 안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서 조금 씻고 있습니다. 다시 물을 한가득 받고 예. 예. 아, 씨앗 몇 개 떨어져도 주우면 되니까 어차피 예, 제가 주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빠르게 좀 합시다. 아, 뭐 좀 천천히 합시다. 왕창 부으면 됩니다. 제가 느리게 하면은 저 촬영 시간이 지나서 저 대품을 안 잘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요. 아. 2편, 3편으로 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 2편, 3편. 아주 예쁘게 까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심을, 씨앗 심을 화분을 또 만들어야겠죠? 네네. 가보시죠. 아, 가시죠. 예. 각오해. 아, 제가 만들어 놓은 화분은 안 쓰겠습니다.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로 만들어요? 가시죠, 주식, 주식. 자, 오늘은 그래도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는 뭐 두 판 이상 만드는데, 한 판만 오늘 만들고, 네네. 자, 저기 앉으시죠. 아, 여기입니까? 예. 아, 네네. 자, 네. 요거를. 이, 보시죠. 앞에 두시고. 예? 게스트한테 일을 시키면서. 아, 그 어차피 흙은 안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묘하게 설득력이 있다. 8호분을 사용하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겠죠? 자. 예. 뭐 이거. 아니죠. 하, 이봐라, 이봐라, 이봐라. 뭐 이렇게 합니까? 이봐라. 뭐, 자, 이거를 먼저 90% 채우고. 예, 네. 예. 뭐, 요거를. 뭐 이거? 요거를 먼저 90% 채우고. 아하. 아, 90% 채우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 코코피트를 위에. 요렇게 하시는구나. 평탄하게 요렇게 깔아주고. 예. 하나씩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이 안에 빠져나와도 되죠? 빠져나와도 되죠. 네. 빠져나와도 되죠. 그거 아마 한 판은 충분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안 되면 흙을 만들어야 됩니다. 배 앞에서 다시 흙을. 그저 뭐 배합하는 것도 저기 체험 중에 하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배합을 안 해놨어요. 아, 네, 잘하셨어요. 예. 이거 물 줄 때는 미세분사 하나요? 아니요. 하나 줘야 됩니까? 아니요, 분무기를 하면 되는데요. 아, 예, 예. 아우, 다행이네요. 역시 작업대에 앉아서 하니까, 아, 좋네요. 저희들 특징 아닙니까? 다들 디스크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작업대 만들었어요. 쪼그리 앉아서 하다가, 예. 네. 무릎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렇지. 예, 네, 그래서. 무릎 나가지. 앉아서 하기로. 아, 그렇죠. 뭐 다들. 앉아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쪼그리 앉다가 아 도저히 무릎이 남아나질 않아서 조금 속도를 낼 수 없습니까? 아 예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흙 좀 많이 준비해 놓지 속도 내려고 그러면 또... 본 조교한테 아하 참 그 오늘... 말대꾸 하지 않습니다. 나리만 오실 편에서 한번 보자고. 나리만 오실 편에서 본 조교한테 말대꾸 하지 않습니다. 빨리 합니다. 예예. 예. 훈련생 빨리 합니다. 예. 네, 그래도 뒤에 훈련병은 안 붙이네요. 짬이 있기 때문에. 아하, 아 그렇구나. 네. 그래도 화해 쪽 짬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병은 아닙니다. 아 약간 예비군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이게 28구거든요. 예. 네. 28구를 이 정도 속도로 하면 남아나진 않습니다. 아하. 예, 효율이 정말 떨어지죠. 28구는 한 5분 안에 완성돼야 됩니다. 5분? 예. 엄청난데. 이거 보십시오. 흙 정확하게 딱 알맞게 썼다 아닙니까? 예? 네? 제가 정확하게 담아 드린 거죠. 하, 또 이렇게 나오시네. 이거 얼마나, 이거 보십시오. 하,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씨앗 심으십시오. 네, 아 갑시다. 하나하나 다 심어주세요. 네. 어이! 이 봐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요렇게 심으면 될까요? 네, 동그란 게 무조건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동그란 배가 위로 가야 된단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편편한 데가 땅으로 가야 되고. 네. 오늘의 그 일일 박 선생님의 방법으로 자, 일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세 판 정도 시켜야 되는데 네. 뭐 대품 자르기가 있잖아요. 네. 시간 관계상 네. 제가 또 관념적으로는 일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오늘 좋은 체험을 하고 가네요. 아마 저희가 말한 거는 많이 잘릴 것 같아요. 네. 네, 그 당연하지. 그 단계별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편집 없이 가면은 이거 몇 편 나오겠어. 편집 없이 가면 사람들 안 보죠. 지루해서. 둘이 뭐 하나 이럴걸요. 이거 뭐 몇 개고 보자. 32개 맞나? 야 28개인가? 28구죠 이거. 그쵸. 28구면은 28개를 꽂아야 됩니다. 이 그 딱
28개 딱 꽂는 순간만 편집 딱 해갖고 28번 빠르게 심는 것처럼 다다다닥 편집 안 됩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오, 예. 네, 그래서 중간에 말하는 건 다 무쓸모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한 개입니다. 네. 마지막이 아니죠? 네. 오늘 촬영의 마지막. 아니요, 여기 또 있어요. 씨앗입니다. 예? 아이, 그것도 뭐예요? 자, 나머지 씨앗은 다 일로 갑니다. 뭐가 또 있네요? 예, 네, 다 절로 가죠, 이제. 아, 요, 요게 그 유명한 그 밭대기군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57번이니까 57번 택을 꽂아놓고, 저기, 제일 오른쪽, 예, 네, 거기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예. 네. 요거는 이제 절로 가면 됩니다. 예. 자. 이제 네. 나머지 씨앗을 흙치러 갑시다. 아이고, 누가 작업했는지 이쁘다, 그죠? 네, 빨리. 네, 거기다 흙쳐주면 됩니다. 네, 빨리.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네, 막, 빙빙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삭삭삭삭삭. 예, 네, 사사사삭. 네. 갑니다. 뭐고? 빨리 해야 되나 보죠? 예. 네. 아... 돌 때 빨리 해야 돼요. 아, 돌 때 빨리 이렇게. 맞나?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 어차피 그렇게 돼요. 아, 어차피.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흩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 밑에도 지금 배수층이 깔려 있네요, 그죠? 당연하죠. 아, 그렇구나. 아, 모든 걸 실험해 봤을 때 네. 이게 제일 잘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좋은 팁을 배워갑니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그냥 이렇게 잡고 소금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오! 뭐라고 하죠? 그, 솔트박? 아, 그, 솔트베이는 이제 나락을 갔기 때문에. 아, 맞다, 맞다, 맞다. 그 본점이 문을 닫았죠? 네. 그 친형부는 잘 나가시던데요, 터키에서. 네. 어, 이 뭐 가져갈 겁니까, 이거 위에? 예? 이거. 어! 어! 체험 부산풀제이 농장에서 예, 안수렴을 또 작업하고 또 요거는 저 혹시 그 오늘 체험비로 예, 하나 주시는 겁니까? 아, 가져가세요. 어, 키워볼 네.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페가수스 태워주시나요? 아, 이렇게 얘는 마무리하고 아, 제가 얘는 소중하게 네. 예, 키우도록 네. 걔는 살짝 여기 담아놓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담아두시고 여기 놔두도록 할게요. 어우, 생수태 보세요, 생수태. 이게 생수태입니다. 갑자기 생수태? 네. 자, 요렇게 57번 네, 안스 파종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관엽 자르러 가시죠. 가시죠. 예. 자, 가위를 예.